이제 두 번째 경기는 남자부 경기가 되겠고요. 남자부 한일전 경기죠. 역시 한일전입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한일전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 슈퍼 벤더급 경기입니다. 먼저 첫 코너. 자, 오늘 뭐 광복절이기도 합니다만 이 국가대항전이기 네, 때문에 그런지 더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대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리를 갖춰주고 계세요. 예. 여성 팬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자, 일본의 후조카 휴마가 먼저 소개가 됐습니다. 91년생. 아, 이 선수는 이제 사우스포입니다. 네. 이어서는 대한민국 성남 본투 소속 55.94kg 10전 6승 3KO 4패 야인 권경민. 홍콩의 우리 대한민국 권경민 선수입니다. 성남 권투 소속 10전 6승 3KO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러도 보질 않는군요. 오늘 찰리 초이 씨가 이제 심판으로 이 경기를 또 맡아주시겠고요. 예, 권경민 선수 한 차례 원정 패배가 있었지만 예. 아직 나이도 어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많이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제 또 열띤 응원을 또 등에 업은 우리 대한민국 권경민 멋진 승부, 멋진 승리를 또 기대하면서 1라운드가 출발됐습니다. 남자는 3분 8라운드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남자 슈퍼 벤텀크 경기 왼쪽에 핑크색 분홍색 트렁크가 일본 후지오카 휴마 선수고요. 검은색 트렁크가 우리 대한민국의 권경민 선수입니다. 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군요. 네, 슈퍼 예. 반탄급 아닙니까? 네. 경량급 선수들 네. 아주 스피드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링을 좀 넓게 쓰면서 지금 잔펀치를 날리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그리고 권경민 선수는 일단 살짝 관망하는 모습으로 초반부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를 파악하고 있어요. 예. 하지만 펀치를 허용하면서 상대를 파악하는 건 금물이에요. 그럼요. 자, 들어올 때 살짝 오른팔 한번 내뻗었던 권경민 아직까지는 지금 틈을 찾고 있는 모습이고 바디 공격 네. 퍼붓고 있는 후지오카. 자, 일단 뭐 가랑비를 좀 너무 많이 허용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초반에 저 좋은 펀치를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네. 자, 원투 짧게 치고 들어가는 후지오카. 자, 라이트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내뻗었던 권경민. 지금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워요. 네. 욕심은 부리면 더 큰 펀치를 맞을 수가 있어요. 예. 짧게 짧게 연타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공격을 해야 되겠어요. 아직까지는 권경민 선수의 어떤 스텝이 이렇게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왼팔 빗나갔고요. 권경민 짧게 펀치 라이트. 펀치를 웅크리고 있다가 몰아친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펀치가 구사가 돼야 됩니다. 다시 원투 바디 후지오카 라이트 빗나갑니다. 아, 지금 굉장히 좀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고요. 네, 아주 힘들이지 않으면서 포인트에 연결될 수 있는 주먹을 잘 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레프트 공격민한테 파이팅! 약 50초 정도가 남은 있는 1라운드입니다. 자, 목을 좀 끌어당기는데 이 장면은 좀 보기 좋은 장면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본의 후지오카 휴마. 일본 선수님이 말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주의를 받았고요. 아, 저런 주먹 허용하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기 좋지 않은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사실 저런 기분 나쁜 주먹을 허용 초반부터 하면 네. 전체적인 게임 페이스를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적어도 뺏겨서는 네.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더 과격하게 초반을 라이트! 다시 밀어붙입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권경민. 네. 좋은 주먹 권경민 선수 가지고 있어요. 예. 자신 있게 해야죠. 예. 자, 1라운드는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원투 라이트 마지막에 한 대를 더 허용하면서 권경민 선수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자, 뭐 1라운드 아주 뭐 냉정히 말하면은 후지오카 휴마의 거의 압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후지오카 선수 초반부터 굉장히 힘들이지 않으면서 주먹을 뻗고 포인트에 연결될 수 있는 주먹을 잘 구사한 반면 예. 권경민 선수는 너무 웅크리고 있어요. 네.
초반이라서 몸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초반은 아주 좋지 못했어요. 예. 자, 후추과 휴먼은 뭐 반대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잔잽을 많이 날리면서 네. 거기에 이제 뭔가 권경민 선수를 조금 농락하는 듯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았고요. 사실 예. 저런 가벼운 주먹을 툭툭 날린다는 것, 예. 그 주먹을 맞는다는 것은 선수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펀치거든요. 그렇죠. 사실 데미지는 없지만 네. 사실 자존심 상하는 펀치예요. 그렇습니다. 자, 2라운드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 네. 다른 분위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검은색 트렁크 우리 대한민국의 권경민 선수입니다. 자, 역시 2라운드 출발과 함께 후지오카는 역시 빠르게 지금 오른팔을 내뻗고 있습니다. 자신감 있고 박력 있게 시합을 해야죠. 네. 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짧게 바디, 또 한번 레프트 훅. 자, 일단은 잘 막고는 있는데 네. 공격은 계속 얼굴로 향하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다시 레프트. 레프트 다시 라이트 크게. 권경민 선수 좀 크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예.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예. 저렇게 큰 예. 다시 연달아 지금 얼굴 쪽을 그대로 내주고 있는 권경민. 자, 일단 좀 방어를 조금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드도 좀 더 견고하게 하면서 예. 몸을 좀 흔들면서 펀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뻣뻣하게 그냥 갖다 대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목을 계속 지금 끌어안고 있는 저 일본의 후지오카 선수인데요. 앞서도 주의 한 차를 받았는데 지금 선제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네. 계속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자, 바디 쪽 한번 권경민 선수도 돌아봤습니다. 라이트 한번 길게 뻗었는데 빗나갔고요. 또 한번 빗나갑니다. 바디 연타 공격 일본의 후지오카. 어퍼컷 시도 잡아두고 때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냥 한수 아래로 보면서 펀치를 마음껏 후지오카 선수 휘두르고 있네요. 자, 지금 빈손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권경민 선수입니다. 자, 오른팔 뻗어두고 이때 권경민이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바디 공격 라이트 바디. 너무 큰 주먹만 구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단발로 끊기는 주먹은 예. 다시 한번 레프트. 야, 참 여러 가지 지금 예, 그렇습니다. 펀치가 좀 많이 나오는군요. 예. 예. 자, 로프 쪽에 좀 몰려가는데 다시 한번 밀고 나오고 있는 권경민이고요. 원투 바디 맞받아치는 권경민. 네, 상대가 주먹이 좋아요. 나오면 같이, 같이 나와야 들어가야죠. 돼요. 그렇죠. 라이트 예. 이렇게 좀 나가야 그럼요. 되는데요. 예. 2라운드 남은 시간 20여 초. 레프트 바디. 자, 들어올 때 다시 한번 펀치 날립니다. 네. 원투. 자, 어깨를 한번 돌려보고 있는 권경민 선수. 조금 더 몸을 좀 부드럽게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선제 공격을 전혀 못하고 있네요. 자, 8라운드 경기. 그러나 2라운드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분위기는 아직은 후지오카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초반 흐름은 후지오카가 아주 절대적인 우세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권경민 선수로서는 좀 더 자신 있고 네. 후지오카 선수보다 오히려 주먹 숫자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보면은 거의 뭐 움직임을 갖지 못하고 그대로 네. 지금 잔펀치를 계속 얻어맞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펀치를 허용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자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자, 권경민 선수 뭐 입장할 때나 지금이나 일단 뭐 표정은 좀 담담합니다만 네. 뭔가 좀 반전의 분위기를 분명히 이제는 좀 나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복싱 선수가 본인 주먹에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경기를 그럼요. 펼쳐야죠. 예. 3라운드 막 공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다가서야죠. 자, 몸을 상체를 이제 바쁘게 움직이면서 바디 공격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부지런히 좀 움직여줬으면 네, 좋겠어요. 움직이면서 예. 상대와 같이 주먹을 내줘야 돼요. 예.
자 원투 짧게 다 피해나가고 있는 일본의 후조카 레프트 훅 좀 컸습니다. 큰 펀치가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공간이 많이 열린다는 또 그렇죠. 위협 요소가 있잖아요. 아, 예. 펀치를 세게 때리려면 맞을 때도 세게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좀 경쾌한 스텝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일본의 후조카 레프트 바디 다시 한번 바디 공격 자 잘 피해갔고요 다시 바디 주고받습니다 원투 좋아요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죠 네 과감하게 예. 해야 돼요 네. 라이트 원투 바디 얼굴까지 계속돼서 지금 방어하기 급급한 상황인데 자 들어올 때 지금 공간 찾기가 좀 여의치 않은 권경민입니다 기량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예. 자 살짝 상체를 숙이면서 공간을 찾고 있고요 원투 바디 좋아요 라이트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 주먹을 제대로 뻗질 못하고 있어요. 두 선수의 그 기량 차는 가장 큰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전체적인 경험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왜냐하면 선수층도 우리보다는 아주 굉장히 많은 그렇죠. 선수층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선수들이. 기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대로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영거프 바디를 지금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고는 일본의 후조카 이번엔 얼굴인데요. 다들을 조금 더 경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다들을 올려도 네. 그거를 파고드는 후조카 선수의 주먹이네요. 네. 사실 우리도 시합을 한 번씩 해보면 네. 한 수나 두 수 아래의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펀치를 낼 수 있고 수비도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한 수 밑에 선수들은 정말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럼요. 어투 라이트. 3라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경기 3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적어도 스페를 떠나서 앞서 그 신범일의 선수가 틀었던 네. 투지를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자 선수지만 그 강렬한 인상을 줄 정도의 그 투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경민 선수도 물론 기량은 떨어지지만 정신력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자, 가장 답답한 쪽은 이제 본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역시 기량적인 측면에서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말씀하신 기량의 차이가 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기량의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한계는 있겠지만 정신력을 보여줘야죠. 예. 자 이쯤 되면은 어쨌든 4라운드로 접어들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 일본의 후조카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경기 승패에 대한 큰 그림을 예. 큰 승리로 좀 아마 욕심도 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럴수록 예. 사실은 예. 욕심을 내면서 큰 주먹은 적절하지 않고요. 예. 짧은 주먹으로 파이팅 넘쳐. 자 이번 슬림 다운이고요. 예. 잠깐 미끄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파이팅 넘치는 공격력을 보여줘야 돼요. 정신력에서 지면 안 되죠. 기량에선 네. 떨어져도 정신력으로는 일본 선수를 이겨야죠. 예. 4라운드 들어가면서 역시 바디 원투 이번엔 안면입니다. 자 빠르게 오른팔 내뻗었어요. 지금 펀치 좋았습니다. 라이트 훅 레프트 바디 좋아요. 후조카 선수가 주먹 나올 때 예. 같이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권경민 선수도 네. 잃을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상대도 사람이에요. 그럼요. 같은 체급에 네. 같은 조건 아닙니까? 자 라이트. 후조카는 아직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맞으면서 체력이 소모가 더 되는 거예요. 예. 때리는 선수가 덜 지쳐요. 라이트 계속해서 주먹을 좀 돌리면서 접근하는 일본의 후지오카. 라프트 바디 원투 좋아요. 앞선 라운드들보다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경기력 보여줘야 돼요. 저렇게 그렇죠. 주먹이 나올 때는 같이 주먹을 뻗어줘야죠. 예. 레프트 라이트 좋아요. 자 이런 거를 좀 줄여야 되겠어요. 예. 예. 라이트 아 나이트 좋아요. 좋았어요. 아 지금 큰 거 하나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자신 있는 펀치 아주 좋지 않았습니까? 네. 저런 주먹을 자주 뻗어야죠. 예. 1분 정도가 남아있는 이번 4라운드입니다. 자 조금씩 지쳐보이는 지금 후지오카고요. 네. 예. 동경민 선수도 좋은 주먹 갖고 있어요. 그럼요. 자 들어올 때 한 번씩 간간히 받아친 주먹이 네. 만만치 않거든요. 원투 다시 라이트. 자 이번에는 권경민의 주먹이요. 그래 바디 쪽 노립니다. 그렇죠. 좋아요. 네. 좋아요 권경민. 라이트. 저게 터프한 공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계속 몰아칩니다. 권경민의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뒤로 빠져가는 일본의 후지오카. 아 저런 좋은 공격을 갖고 있는데 예. 아 이제야 나오네요. 자 여기서 4라운드까지 마무리 조금 뭔가 좀 아쉽습니다. 예. 어, 몇 번 더 좀 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예. 권경민 선수가 아, 라운드 말미에 아주 좋은 공격을 시도하면서 좋은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도 있고 잘할 수 있어요. 예. 뭐 앞서 3라운드까지 이런 게 많았다 하더라도 예. 지금 같은 내용이라면은 언젠가는 좀 후지오카도 한번 크게 데미지를 입을 예. 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뭐 정확하게 주먹은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예. 저런 공격 시도가 아주 필요한 거예요. 자 아마 이번 4라운드를 통해서 후지오카도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에게 좀 경각심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예. 예. 반대로 또 권경민 선수는 자신감을 좀 찾았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되면 8라운드 가운데 지금 절반이 소화가 됐고 이제 5라운드로 접어들 텐데 우리 아쉬워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뭔가 더 큰 좀 반전을 네. 한번 기대하면서 좀 열띤 응원을 좀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량에서는 떨어지더라도 예. 정신력만큼은 지무한데요. 예. 오늘 한일전 경기로 남자 슈퍼벤텀급 권경민과 일본의 후지오카 휴마의 경기 이제 5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라이트 네. 좋아요. 라이트 스트레이트 바디 아, 레프트 좋아요. 좋아요. 자 주먹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예. 자 받아두고 상체를 숙이면서 파고 들어갑니다. 상대 주먹이 나올 때 같이 나가줘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초반 1, 2라운드 때 너무 안 이루어졌던 거고요.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 자 서서히 좀 코너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빠져나오고 있는 후지오카. 원투. 라이트. 아, 또 펀치를 받아주고 있어요. 너무 지금 상체가 굳어져 네.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 이건 또 다시 얼굴 쪽이고요. 아 허용 좀 아. 많아요. 어 지금 치명타예요. 좀 많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경민 조금 더 많이 지쳐가는데요. 아, 예. 아깝네요. 예. 자 여기에 후지오카는 조금 더 힘을 내는군요.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야죠. 자 받아치는데요. 좋아요. 어퍼컷 시도 모두 빗나갑니다. 뭐 주먹은 후지오카 선수가 많이 나오지만 예. 그렇게 큰 충격을 주는 펀치를 구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5라운드까지 예. 가는 내내 보시는 것처럼 큰 데미지는 많이 입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쌓이면 또 무섭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저런 장펀치가 누적이 되면 또 예. 예. 위험한 펀치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 후지오카의 전적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통산 9승인데 KO는 네. 단 한 차례거든요. 한 차례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기량은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몰아칩니다. 몰아세웁니다. 권경민. 권경민이 다시 한번 일어서야죠.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저렇게 후지오카 선수가 주먹 나올 때 같이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30여 초 남았는데 자, 5라운드까지 일단은 좀 잘 버텨주길 바라겠습니다. 권경민. 원투. 아, 참 답답하네요. 자, 다가섭니다. 네. 다가섭니다. 코너 쪽으로. 예. 다시 빠져나오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자, 일단 뭐 이번 라운드는 여기서 좀 마감을 짓고 다음 네. 라운드 좀 기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라운드까지 마쳤습니다. 아, 기량 차이가 많이 나고 예. 아, 정신력에서도 밀리고 있고 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뭐 어쨌든 지금 뭐 기량에서 오는 차이는 예.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네.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남은 라운드 동안에 뭔가 좀 돌파구 어떤 부분에 좀 찾아야 될까요? 이제는 예. 물러설 곳이 없어요. 네. 점수로 해도 홈닝이라도 네. 저 정도의 시합 경기력 갖고는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승부수를 걸어야 돼요. 상대가 네. 주먹 나올 때 허점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무 남아 있는 건 딱 두 가지네요. 네. 투지와 정신력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정신력만큼은 지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땀 흘리고 이 시합을 위해서 준비한 네. 그 시간이 어딥니까? 그럼요. 링 후에 지루 올라오는 선수는 아무도 없어요. 아, 네. 우리 호프 김혜준 선수가 보이네요. 그렇네요. 네. 세계 정상에 네.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6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달려나오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아마 뭔가 좀 더 큰 빠른 승부를 좀 보려는 욕심이 네. 좀 보입니다. 후지오카 선수는 예. 권경민 선수가 흔들리기 때문에 욕심을 네. 좀 내고 있어요. 네. 바디 공격 권경민. 본인도 어쨌든 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만큼 욕심이 날 법하죠. 네. 예. 후지오카 선수로서는 원정 경기에서 예. 아주 경기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KO로 욕심까지 부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다가설 때 밀리지 말고 우리 권경민 선수도 같이 주먹을 내줘야 돼요. 네. 자, 바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주먹이 움직이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정말 쉴 새 없이 주먹이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주 펀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바디 공격, 권경민. 라이트 쭉 뻗었습니다. 다시 바디, 어퍼컷. 끝나갑니다. 권경민도 바디. 네, 저렇게 파워 없는 주먹이 날아올 때 같이 주먹을 내줘야죠. 예. 라이트! 네. 자, 아주 큰 주먹 한번 돌려봤던 권경민입니다. 자,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가서야죠. 바디. 라이트 바디. 안면. 1분 20여 초. 후지오카도 이제 제법 좀 지친 티가 역력하군요. 그렇습니다. 예. 워낙 뭐 많이 부진히 움직였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펀치를 구사했기 때문에. 네. 예. 자, 짧게 짧게 원투 원투 원투. 권경민 물러나면 안 돼요. 물러나면 안 돼요. 권경민. 야, 여기서 일단 끌어안고 있는데 다시 한번 떨어졌습니다. 주먹 숫자도 많이 나가고 정확도도 높으면서 예. 정신력에서도 더 강한 정신력을 후지오카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밀어내면서 권경민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40여 초 이번 6라운드 또 한번 짧은 펀치는 연거푸 쉬지 않고 다가섭니다. 원투 라이트. 사실 이 상황에서는 반대로 후지오카 선수가 주먹 나오는 것 이상으로 우리 권경민 선수가 그게 이루어져야죠. 주먹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뭐 냉정히 말하면 그렇게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해서 그렇습니다. 예. 뭐 저는 사실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네. 선수들의 그 정신력, 정신력만큼은 링 후에서 보여줘야 돼요. 예. 기량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력이 전 이 샷 보면서 실망이 크네요.
정말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유명우 네. 위원의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복싱 팬 네. 여러분은 과거 유명우 위원의 현역 때 그때 어떤 모습을 머릿속에 이제 막 그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좀 투지기를 우리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습니다. 근성. 예. 프로 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프로로서. 예. 아, 기량은 좀 떨어지지만 그 정신력으로 끈질기게 찬스를 잡으면서 한 방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를 잡는 표범의 눈으로 아, 그런 프로 근성이 좀 아쉽네요. 그 근성을 보여주셨던 우리 유명우 위원과 지금 이 경기를 함께하고 있는데 아마 정말 그 말씀을 예.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진정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아, 앞서 이제 6라운드조차도 오히려 후지오카의 어떤 그 근성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던 내용이었고요. 예.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사실 시합에는 누구 한 명은 지지 않습니까? 이기고 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얼마나 과정을 성실하게 정신력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그 근성, 그야말로 예. 후회 없는 나머지 두 라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후회 없이 링우에서 모든 걸 다 쏟아 붓고 내려가야죠. 예. 자, 여전히 오른팔을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빈 곳을 찾아 들어가는 일본의 후지오카입니다. 라이트! 아, 좋아요. 이번엔 네. 좋았습니다. 바디! 자, 또 한번 들어가는 찰나에 한번 맞받치면서 다시 오른팔. 네, 충분히 좋은 공격 갖고 있어요. 자, 어퍼컷 잡아두고 때립니다. 라이트! 랩트! 자, 약간은 좀 후지오카도 당황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좋은 공격을 갖고 있는 권경민 선수가 왜 주먹을 아끼냐고요. 네. 무언가에 좀 부담을 좀 초반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시 링을 한번 크게 돌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입니다. 자, 보라 가야죠, 권경민. 자, 몰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 아주 후지오카 선수가 경기 운영도 노련하게 잘하고 있네요. 예. 원투. 자, 반대편 또 한번 돌아섭니다. 어퍼컷. 아, 좋아요. 가져왔어요. 지금은 아주 정면 타이밍이었습니다. 예. 저런 주먹이 연결이 돼야죠. 그렇죠. 라이트. 랩트까지 연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까지 좀 몰아치지 못하는 네,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다시 원투. 후지오카 선수도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네. 17전 가운데 또 9승 7패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반타작 선수라고 보면 돼요. 네네. 하지만 좋은 정신력과 적지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홈링이에요. 홈링이니까 네. 더 자신 있게 해야죠. 다시 한번 크게 헛쳤습니다. 자, 30초 정도 조금 더 남아있는 이건 7라운드고요. 다시 라이트! 바디 쪽만을 노렸던 지금 후지오카. 그러나 라이트 한번 크게 던져봤던 권경민. 랩트 바디. 다시 한번 슬립다운.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주먹이 너무 하나하나씩 좀 크다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좀 없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응원하셔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말고 응원하시죠. 자, 정말 응원이 필요할 때 일어났습니다. 네, 네. 7라운드까지. 이제 남아있는 라운드는 단 한 라운드입니다. 네, 마지막 라운드 3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네. 3분 결코 짧지 않아요. 예. 3분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권경민 네. 선수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6, 7라운드에 지금 나왔던 이런 뭐 인상적인 장면들 몇 차례가 좀 나왔는데 네. 그런 게 초반부에 나왔다면은 경기 흐름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초반부터 밀리다 보면 예. 페이스를 잃을 수도 있고 네. 점수 포인트도 계속해서 끌려가기 때문에 네. 초반에 저렇게 몰리면 결국 한정에서 굉장한 불리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후지오카 휴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경민
여자부 경기에 이어서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 역시 한일전으로 펼쳐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8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8라운드 공 울렸습니다. 자, 이제 뭐 정말로 볼 것이 없습니다. 다 쏟아 부어야죠. 아, 그럼요. 네. 또 충분히 모든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기량의 차이, 뭐 어떤 차이, 뭐 언급할 필요가 없는 마지막 그렇습니다. 라운드예요. 예. 본신의 힘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공격. 자, 라이트. 다시 오른팔. 거리감을 지금 벌려두고 있는 일본의 후지오카고요. 자, 레프트 원투. 어퍼컷 빗나갔습니다. 바디. 좋아요. 다시 들어가는데 얼굴 쪽을 좀 짧게 짧게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일본의 후지오카. 다시 레프트 빗나갑니다. 아, 안 될 거 맞았어요. 예. 공간이 살짝 열린 틈을 또 파고들었습니다. 바디 연타. 아주 주목 숫자가 후지오카 선수는 굉장히 많은 선수네요. 지금 뭐 예. 1라운드 때는 큰 차이가 그렇습니다. 없어 보여요. 예. 아마 거기서 지금 권경민 선수도 가장 좀 적응하기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먹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권경민 선수로서는 본인의 그 스타일대로 이 시합을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결국은 이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권경민 선수를 이제 응원을 해주고 있는 이 관중 여러분들의 목소리 마지막에 조금 더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 없는 대시를 한번 해야죠. 파이팅력을 네. 한번 보여줘야죠. 네네. 1분 정도 남았고요.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투. 권경민. 자카치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절실함이 좀 부족해 보여요. 예. 시종일관 좀 무거운 몸을 보였던 우리 권경민 선수 이제 거의 이 경기의 마무리 단계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30초 남았고요. 후회는 남지 않아야죠. 그렇죠. 네. 후회 없이 승패를 떠나서 후회 네. 없는 싸움을 해야죠. 네. 자, 원투 몰립니다. 일본의 후지오카가 계속해서 권경민 선수를 몰아칩니다. 아, 안타깝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3라운드 경기 거의 마무리. 3라운드 경기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일본의 후지오카 휴마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경민 모든 경기를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아, 정말 새롭게 다시 복싱을 배워야 되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 나이가 어리다는 것밖에는 지금 뭐 희망적인 게 없어요. 예. 지금 물론 본인하고 체육관의 관장들은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예. 결과에서 나온 것 같으니까 예. 지금 정말 유명우 의원이 아주 뭐 강하게 한마디를 하셨는데요. 뭐 복싱을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될 것 예. 같다. 예.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지금 라운드를 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만 이렇다 하게 자기 복싱을 뭐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프로페셔널이라면 예. 상품 아닙니까? 상품. 내 네. 상품 값어치를 팬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죠. 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링 위에서 8라운드만 뛴 거예요. 본인이 복싱을 본인의 색깔을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요. 네. 아마 이제 본인도 아마 이 경기 내용에 대한 후유증 스스로도 이제 많이 좀 힘든 시간이 좀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자, 일단 뭐 판정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그 여자부 경기가 한일전으로 우리 신보미래 선수, 우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네. 이 경기에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컸을 것 같습니다만 뭐 보신 대로 객관적으로는 좀 어려운 뭐 판정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아직 뭐 주심들이 채점 결과를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예. 예. 아쉽네요. 양 선수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판정 결과. 부심 김재훈. 78-74.
부심 안영힐 78-75. 부심 김장성 77-75. 심판 3대0 전원일치로 블루카너 휴마 후조카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심판 전원일치로 시상에는 한점 승을 거두고 있는 일본의 후조카 휴마 선수입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네. 자, 이번에 휴즈와 휴마에게 오늘 일단 지금 보셨던 두 경기 한일전, 한일전대로는 뭐 1승씩을 좀 나눠가진 셈이 됐고요. 황유민 선수가 조금 본인에게도 좀 실망스러운 지금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경기장을 물러서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충실히 또 준비하고 다음 기회를 또 노려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직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해서 예.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링에 올라와야죠. 그렇습니다. 자, 일본의 후지오카 휴마 선수가 이제 통산 전적에서도 이 권경민 선수를 상대로 통산 10승째를 또 거두는 10승째를 올렸네요. 예. 네. 자, 이제 트로피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다시 오겠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경기가 마쳤고요. 잠시 후 제 3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